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제 발명품 씻고, 뒤집고, 말리고 우유팩 건조대에 대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위원님, 제가 간단한 퀴즈 하나를 내보았는데요. 이 종이팩은 종이일까요, 아닐까요? 네, 그렇습니다. 종이팩은 재활용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종이가 아닌 종이팩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렇다면 심사위원님들은 이중 종이팩 재활용률이 어느 곳에 해당되는지 아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보시다시피 종이팩 재활용률은 다른 재활용 자원들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었는데요. 왜 이렇게 낮은 수치를 보이는 것일까요? 지금껏 우리가 그렇게 많이 마셔댔던 우유팩들은 과연 어디로 간 것이었을까요? 조사를 해본 결과 우유를 마시고 나서 이 우유팩을 씻어 말리지 않으면 우유팩 속 이물질이 쉽게 부패되어 재활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친구들과 보다 쉽게 우유팩을 재활용할 수 있는 제 발명품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발명품을 구상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사전탐구들을 실천해본 결과 우유를 마시고 나서는 약 2, 3회 정도 흔들어 씻어주는 것이 좋으며 학급 규모에 따른 우유급식의 특색을 반영하여 소규모 학급에서 사용할 수 있는 A형과 B형으로 나누어 제작할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학급에서는 이 우유를 모두 마시고 나서 우유팩의 입구만 눌러놓고 버립니다. 이 우유팩은 재활용이 되지 않는데요. 만약 제 발명품을 사용한다면 학생들이 모두 마신 우유팩에 입구만 찢어놓은 뒤 모둠별로 마련되어 있는 이 우유팩 건조대 안에 우유팩들을 꽂아주기만 하면 됩니다. 제 발명품은 학생들이 우유팩을 이렇게 퍼즐처럼 꽂아놓는 재미가 있으며 다른 친구의 우유팩 재활용 실천 모습을 보기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유팩들이 모두 모이게 된다면 이 우유팩 건조대를 한 번에 들고 가서 세척을 해준 뒤 뒤집어서 말려주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날 모두 마른 우유팩들의 뒷부분을 콕콕콕콕 찔러서 이렇게 나온 우유팩들을 재활용을 위해 배출해주면 됩니다. 제 발명품은 모듈식으로 만들었으며 누구나 제 발명품을 언제 어디서든 이용할 수 있도록 모든 부품을 3D 프린터로 제작했으며 이렇게 간단한 구조로 만들었습니다. 심사위원님, 최근 급격히 심해진 지구온난화는 세계와 인류를 위협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저는 이러한 자원들을 재활용하는 것이 지금의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렇게나 낮은 종이팩 재활용률을 100%로 올릴 수만 있다면 연간 650억 원의 외화를 절감할 수 있으며 20년 생나무 130만 그루를 심는 엄청난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제 발명품을 학생들에게 보급한다면 학생들의 우유팩 재활용에 대한 인식 개선은 물론 우유팩 재활용을 습관화시켜주어 결국 제 발명품이 지구를 살리는 마중물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장담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